고스팅?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지 마세요. 몰라요. 알아서 잘 하는 틀딱? 예습은 따로 안 하셨죠? 예습이요? 예습 안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36 박진원이라고 합니다. 와, 36. 말고. 생각보다 많네. 끝났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캠퍼스 자변조의 취재편집부 취재팀 팀장을 맡고 있는 강홍민 기자입니다. 네. 긴장. 저희 회사에서 가장 젊은 피? 놀랍게도. 어리죠? 우리 환경 매거진에 젊은 피가 이거다라는 거 보여주는. 카메라 안 나오세요? 정답. 눈물. 맞아. 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오. 그것도 맞는데 자연스럽게 만두 추가도 요즘에는. 만두 추가. 만두. 이거 말고 이거 반대어 아세요? 억만추. 억지. 너무 억지. 진짜 억지인데요. 입만추. 오. 사기자를 이렇게. 사기자 오타. 아니 사기자. 사기자인데 전에 썸 타는 거. 사가 전에 3. 썸 타다 뭐. 맞아요. 오. 역시 캠퍼스 자변조의 젊은 세대들과 함께 하니까. 혼나는 틈 타서. 오 맞아요. 예습 좀 했어요. 나 혼나는 진짜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이걸 제가 기회를 먼저 드릴게요. 저희의 지금은 저희 할 말 한 어쨌든요. 이건 많이 쓰는 것 같아. 네. 이거 많이 쓴다고? 네. 처음 듣는데?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아 맞습니다. 구남친? 아닌데? 그거 아닐 거 아니야? 구직 아닐 거 아니야? 구직 소치 구직 취업. 구독 취소. 오! 유튜브 자주 보시는 거예요? 자주. 아 대박. 구직 소치. 소치는 본인이 한 거잖아. 저는 구직 취업이라고 했거든요. 취소는 슬프다 좀. 자변주의 구독 취소. 하지 마. 는 하지 마세요. 톡 DM. 카톡. 카톡 DM. 그럼 그렇지. 디지털. 디지몬. 카카오톡까지 맞아요. 카카오톡. 친구. 디 프렌드. 카톡 아이디? 맞아요. 카톡 아이디. 아 카톡 아이디? 오, 제가 젊잖아요. 36. 밥 먹어? 반찬 뭐야? 반모임. 그 고등학생들 반모임 하는 반모 아니야? 반모할래? 무슨 모임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모임이에요? 반신은 먼저 하세요. 반신반? 반신반인데? 반갑게. 신나게? 반말 모드 신청이 돼요. 아, 그걸 신청까지 하나요? 와. 아, 잠깐만. 발음으로 유추해야 되나요? 에스키. 한국어. 한국어의 준말을 영어로 바꾼 거예요. 에새끼. 요거 아닌가? 안 생겨요. 오! 아이스카이. 아스카이. 영어 잘해. 띄어 읽어야지. 현재 시궁창? 네? 맞아요? 이런 단어는 꼭 잘 알아요. 네. 그렇죠? 극단적인. 네. 술이 뭐야? 슬로우 푸드 세권. 슬쩍 새끼를 권한. 패션과 관련이 있어요. 슬리퍼? 로 돌아다니는 슬리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세권. 붕 세권 아세요? 붕 세권? 붕? 붕? 붕어 낚시. 붕어빠. 아 붕어빠. 낚시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예 낚시 가고 싶어요. 오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따세권. 따? 따? 저는 회사 앞에도 있어요. 도스트. 진짜 초등학생 때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자전거? 따르르. 저희 카카오 자전거 써요. 카카오 바이크. 어디신데? 분당, 성남. 여기까지. 오늘 놀 줄 아는 분. 비슷한데? 진짜. 오늘 놀아줄 놈. 저 이거 알아요. 오, 놀 줄 아는 놈인걸? 오. 오너라 놈인가? 오너라 놈? 그거 아닌가요? 불소 소독하는 거? 에이. 이 치과에서 하는 건데. 에이. 불타는 소세지.
소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불금의 소주. 우리 불소를 위해 밥 먹을까요? 밥 먹어보였지. 밥만 보드. 불탄 불. 다하나 소통. 와. 와. 갑자기 통일. 통 알림. 갑자기 통일 알림. 갑오징어 통. 갑자기 통통해진 알통. 돈과 관련되어 있어. 통장. 갑자기 통장 알림. 통장 알거지. 준비 상태. 어린 친구들의 통장을 생각해 보시면. 통장에 알바비가 들어왔다. 알바비가 들어왔다. 제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 할 것 같아. 아. 아 친구들은 친구들은 돈이 없어요. 그 알은 옛날에 그 핸드폰 알. 그 생각. 그거 어떻게 웬일이야? 효도를 한다? 나도 그거 생각했어. 혈론 난이다. 혈론이 혈론이 주문인데. 나 혼자 현재를 행복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나 홀로 생각했었는데 홀로가 아닌 것 같아. 그럼요. 내가 없다 생각했는데. 그 아 감이 오시죠? 네. 말을 하셔야죠. 이거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 요새 많이 써요. 피자. 피자 되니까 피자밖에 생각 안 하는데. 피자는 아닐 거 아니야. 아, 아는데 근데 이거. 알 거 같은데. PC방. 아, PC방 아니에요? PC방. PC방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감을 못 잡았나 봐요. 아. 아셨어요? PT 기네틱. 맞아요. 아. 아, 맞아. 들어봤어요. 저 이건 알아요. 티켓팅 알아요? 티켓팅? 취한 치러 하는 거. 어, 저도 알아요. 에이. 시소표 잡는 게 티켓팅인 거. 그렇구만. 일만 생각하는 가식 쪽인 거. 맞아? Nope. 일이 안 끝났는데 아니 저 일할 때 쓸까? 모든 걸 회사와 연관지어. 일 끝나고 생맥주 저 아니야. 생맥주 강릉집에서? 뒤에 알려드릴까요? 가마. 가능하세요? 생맥주 가능하세요 맞아요? 생맥주에서 나와요? 이제 어린 친구들이 쓰는데 생맥주를 생거예요. 생거. 틀딱에 딱이 아닐까요? 아니야.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편집했어요. 이거 기자로서의 소양이 의심됩니다. 깔깔이 샌들. 힌트를 드리자면 회사에서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알아서 잘 빡. 오. 알아서 잘 하는 틀딱? 까라면 센스있게 깐다. 알아서 잘하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잖아. 어, 네, 알아서 잘하는 까따구리. 까따구리. 딱딱딱. 알아서 잘 딱 해. 일처리를 딱 이렇게 깔끔하게 센스있게. 아, 깔끔하고 센스있게. 애들로 빼지 않고 약간 단어 선택 자체도 약간 열륜니가 있으려나. 쌍비읍이 반인데 아닐 것 같아. 네배 빛이? 홍진영. 아니면 애교. 써니? 애교. 아, 아니면 맞네, 써니? 애교 맞네. 써니? 애교 빼면 시체. 오~ 애교가 빼어난 시가 난 잘 모르겠네. 왜 이런 말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몇 개는 재밌는데 과한 건 좀 생각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근데 인턴분들이랑 되게 비슷하게 붙이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렵게 쓰는데요? 그러게, 왜 그렇게까지 쓰실까? 여기서 라떼가 지금 그렇게까지 필요가 있나? 근데 많이 쓰나요 실제로? 갑통알 이거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아 진짜요? 어? 뭐였지? 어? 부치가 뭐였죠? 아 이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목이 메나요? 아 너무 힘들어. 되게 너무 웃겼어. 아세건 토스트.